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사는 위험한 남자 이야기, 고독한 퇴마사 위쳐. 게롤트는 오랜 조사 끝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존재이자 저주의 희생자인 우마가 시리를 찾는 열쇠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마를 찾아서 다시 피의 남자계 성체로 돌아왔는데, 오늘도 한 잔 돌리고 시작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모험자요. 아, 오늘도 요즘에 자주 한 잔씩 돌려주시는 모험자요, 감사합니다. 다들 시원하게 축배를 듭시다. 목 좀 축이고, 목 축여야지. 잘 마셨네, 모험자요. 감사히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꺽끝. 오늘도 알바생님도 감사합니다. 알바생님이 없으면 주인장은 이제 저녁 공연과 메뉴 접수를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뭔데 죽기지? 미쳐 센스 닐프가드 측 요구사항. 필립 스트랭거, 자네의 공급 문제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네. 우리가 합의한 사항은 명백하고 닐프가드 제국은 자네에게 예대한 이행을 요구하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호간의 의무는 완전히 없었던 일로 돌아갈 것이며 자네의 특권은 철회될 것이네. 중앙사령부 육군 원수가 보냄. 필립 스트랭거가 누구지? 병장인가? 병장의 이름인가? 여기 이제 그 피해 남작은 저번에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었고 병장이 이 요새를 남아서 통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Need to talk to you. Vibes? 뭘 얘기하고 싶은가? 우마, 저번에 보였던 그 흉측한 그 녀석, 분명 저주를 받은 걸 거야. 그를 데리러 왔다. Uma, gonna take him with me. Believe you meant. 그를 데리고 가기 전에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 말해야 해야지. 이제 내가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부탁하러 온 게 아니야. 통보하러 온 거지. 나를 막아보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마를 데려가겠다. 나를 막으려 들면 너에게 주어진 권력에 매우 갑작스런 끝을 보여주겠어. 내가 쫄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딜 봐도 그래 보이는데. 알았어. 그 비옵시옷이 피까지 볼 만큼 귀한 건 아니니까 마블을 만나봐. 녀석이라면 분명 기쁜 마음으로 건네주겠지. 왜냐면 그 새끼는 사료로 끼니를 때우거든. 사료를 먹이고 있어. 사상 최악의 추남. 그래도 인간 같은데.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방송. 빨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엄마 아빠나 이거 봐도 돼? 폭력, 과격한 언어, 성적 묘사, 어른의 젤다의 전설. 마구 간직이야. 우마를 데려간다. 여긴 그런 사람 없. 아르달 병장이 허락했다.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데려올 거지 아닌가? 그 녀석 없이는 끔찍하게 지루하거든. 너무 흉측하게 변해버린 외모로 그냥 이 병사들 사이에서 놀이개가 되어버렸어. 놀림거리. 방금 왔습니다. 어서 오시게, 모험자여. 다른 여행거리나 알아봐. 우마는 내버려둬. 놀림거리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개구리나 몇 마리 잡아서 빨대 꽂은 뒤 불어보는 건 어때? 너희 위쳐들은 그렇게 놀아? 위쳐들의 방식은 달라. 너한테 보여주게 만들지 마. 문이나 열어, 당장. 병사들이 상태가 다들. 퀘스트 실패! 실마리를 따라서. 뭐였을까? 어이 난쟁아. 이봐. 쥐를 허리에 묶고. This here is Roach. 여기 이 녀석은 로치야. She'll take us to Caramon. 이놈이 우리를 케어모엔으로 데려갈 거야. Well, come on. 자, 가자.
야, 원래 뭐였을까? 너무 불쌍하다. 쥐 타러 온 줄 알았는데 쥐 잡으러 가. 장난 그만해. 가자. 상태가 말이 아니군. 과연 이 녀석한테 뭘 알아낼 수 있기나 하는 걸까? 뭐하니? 이름이 따라붙은 것 같은데. 젤프가드 기병이고. 원한 게 뭐지? 황제 폐하께서 너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 그럼 황제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지. 폐하께서는 누구에게든 어떤 일이든 부탁하지 않으신다. 넌 우리와 비지마로 갈 것이다. 확실한가? 허튼 생각하지 마라. 좋아, 앞장서. 오늘도 삶이 위태위태해졌군. 이제 케어모인으로 좀 돌아갈 참이었는데. 반격 중에 무덤 할망의 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혀가 잘린 무덤 할망은 여러분을 중독시키지 못하죠. 위쳐의 퇴마로. 비지마 하루디, 그리고 세 번째 병력은 서쪽에서 침공해 반글린을 점령할 것이다. 외람됩니다만 황제 폐하, 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반글린 진지에 있는 병력 대부분은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물을 먹일 텐가? 전투에서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은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도 덜 할 것 같군. 아주 좋다.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출항하도록. 분부하신 대로 즉시 거행하겠습니다. 옌, 여긴 어떻게? 황제 폐하 예니퍼. 공손함이나 감상하자고 널 부른 게 아니다. 보고하라. 난 당신에게 명령 떠위 받는 사람이 아닌데. 오빠, 밖에서 좀 그러지 말라고. As you wish, Your Majesty. Siri. 시리, 그게 이 남자가 시리를 찾는 핵심입니다.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건가? 너에게 강력한 단서를 세 개나 제공했고, 아침 이슬 만큼 신선한 흔적들, 내 잡사들과 궁정 소설리스까지 붙여줬다. 그런데 내 딸 대신에 데려온 게 고작 이 흉물인가?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할 말이 남아있길 바란다. 들어보십시오. 전 밀집더미에서 바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바늘은 어느 시점에라도 어려운 과업이지. 나도 안다.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내 말을 들어라. 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 난 북부에 대항하여 전쟁을 계속하고 수백 수천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한편, 본토에서 상업 회사들과 귀족들은 날 내치려고 한다. 네 일의 어려움은 내가 안타까워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다. 전 시리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흉물이 폐하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리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지도. This monstrosity might well be your daughter. 이 몸은 저주의 결과물이고 누군가 이 껍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겠나? 많은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풀기 위해서는 시동하는 데 사용된 언어들을 알아야 해. 그리고 그건 아니, 단델레온이 말해줬어. 시리가 그에게 그것에 대해 얘기했다더군. 마침내 기분 좋은 놀라움을 주는군. 레디 애니퍼, 내 질문은 아직 유효하다.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반드시. 세부 사항은 흥미없다, 게롤트. 넌 해낸 것이 별로 없군. 하지만 내 첩보 조직에 있는 방향치들보다 나았다는 걸 인정하지. 너한테 약속한 보상의 절반을 주겠다. 내게 시리를 데려오면 나머지 반을 받게 될 거다. 황제가 맡겼는데 결국 돌아보니 2000크라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제 폐하.
이 모임은 끝났다. 다음에 보도록 하지. 전 재산이 6크라운에서 2006크라운이 되었다. 당신의 그 독렬한 재치, 그건 어디로 간 거야? 아, 게롤트가 그냥 저주 풀 줄 모르면서 헛소리한 거구나. 그럼 그렇지. 재치로 넘겼어. Could have used some of that famous biting wit of yours. Where did it disappear to? 조금 전에 너는 아래 투자의 학장실로 불려간 신입생처럼 공손하더구.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와 상쾌할 때라 알고 있지. 그렇군. 그럼 당신이 나에게 발톱을 보이는 건 내가 하찮아서? 지금 꼭 일해야겠어, 오빠?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싸울 수 있어. 몰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이야. 그래, 그건 그렇고 저주,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지? 참고로 에미르 왕이 저주 걸렸을 때 게롤트가 저주 푸는데 기여했기에, 아, 그래서 에미르도 그냥 믿고 넘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마의 저주를 어떻게 풀면 좋지? 우마를 케어모엔으로 데려가야 돼. 우리가 도착하면 설명할게. 아, 그리고 게롤트, 미안하지만 당신 우마 그리고 로지까지 다 공간 이동할 수가 없어. 걱정 마, 말을 타고 가지. 몸 조심해. 기다려. 여기. 네가 가지고 있는 편이 나을 거야. 아, 맞다, 이거. 물론이지. 저거 비밀도 안 풀어보고 그냥 데리고 왔네. 오랜 조사 끝에 게롤트는 시리를 찾는 열쇠는 현존하는 가장 못생긴 존재이자 저주의 희생자인 우마일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화면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지만 게롤트는 우마의 저주를 풀기 위해 위대한 마법 전문가들의 집인 위쳐들의 요새 케어 모헨으로 데려갔다. 우마의 저주를 풀기 위해 데려갔다가 아니라 우마의 저주를 풀기 위해 우마를 데려갔다. 일주일 뒤. 일주일이나 걸렸구나. 아니, 뭐야, 양머리야 저거는? 오, 멈춰, 그렇지, 괜찮아. 마법으로 진정. 포크테일들이 요새 이렇게 가깝게 다녔다니 어느 분이 게으른 표시나 보고. 마스터 할배께서 조금 잠깐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니라 노쇠해진 거 아니야? 가봤더니 누가 찾아왔는지 좀 보게. 꽤 오래간만인데 멀쩡함.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행은 어땠나? 병원했습니다. 도착하기 며칠 전 머리 위로 날아간 포크테일을 대회하면 승객이 조금 들떠버렸죠. 우마 신났어. 우마가 신났어. 이게 누구신가? 다중 기형이로군. 눈, 귀, 콧구멍, 언청이, 그리고 이건... 자자, 진정해. 예니퍼가 한 가진 맞았구만. 녀석이 확실히 예쁘진 않아. 왜 이렇게 몰골이 지저분하십니까? Don't look all that nice yourself. How do you get so dirty? 어? 이거, 이거 회반적을 만든다고 석회석을 좀 섞고 있었네. 벽들이 부서지기 전에 수리해야 되니까. 혼자 일하기엔 양이 많겠군요. 램버트와 에스켈은 높지 않았습니까? 하는 법을 모르던가요? 아니, 그들에겐 예니퍼가 더 중요한 일을 시켰어. 다들 알잖는가? 예니퍼가 일을 시키면 다들 거기 불려가는 거. 나 혼자 이 회반죽을 다 만지느라 포크테일드도 감당이 안 되고. 옌이 벌써 도착했습니까? And how? 그리고 어떻게 다투셨습니까? 게롤트, 그녀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유분방하고 강인한 여성이라는 건 이해하네. 하지만 예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 예의는 다 갖다 버리고 일만 하면 되는 건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인사조차 없이 그녀는 공간 이동해서 그냥 들어왔네. 그리고 다짜고짜 풀어야 할 저주가 있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니까 에스켈 그리고 램버트 움직여 라고 하더군. 그 다음으론 가구를 다시 배치한다고 다 손님 방으로 가지고 그냥 가고 침대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더군. 좋은 침대였는데 아깝군요. 나도 그렇게 말했네. 동자 참나무 틀, 부드러운 매트리스. 트리스는 항상 마냐라길 그녀가. 트리스? 맞다. 맞다. 잠깐. 옌이 참나무 가구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일 겁니다. 잠깐만. 잠깐만. 케어 모엔의 잠깐만. 그러니까 그 약국 누나 저기 키이라가 있고 트리스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 그러니까 드리스는 라도비드로 가면 아 저기 죽을 수도 있었다고. 이 소설리스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옌이. 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So what's Yen planning? Wish I knew. 나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당신께 계획을 말하지 않았나요? 저주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알려줬지만 그것들로 뭘 할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군. 물어봤는데도 말이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She's gotta have a good reason. 이유가 하나뿐이겠나? 되게 그렇지만 어찌됐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에스켈은 포크테 일들을 사냥하고 있네. 오염의 싹도 잘라내고 예니퍼가 녀석들의 장기에서 몇 가지 재료들을 추출해야 하니 속담에도 있듯이 뭐 일석이조인 게지. 램버트는 아직 성체에 있고 성부함을 원소력으로 채우기 위해 산을 돌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지. 그리고 얘는 어떻죠? 그녀의 확대 환등기를 조립하고 있어. 내 도움을 원했지. 하지만 무슨 지저귀는 기계장치를 들고 뛰어다니긴. 난 너무 나이가 들었어. 자네가 원한다면 그녀가 자네를 보고서 끌어안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말게. 예니퍼가 그러니까 저기 로시아 뭐하니? 거기서 또 뭐하니? 얘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뭐만 보이면 그냥 기어 달리려고. 로치랑 우마랑 아주 그냥 저기 환상의 콤비야 둘이. 그냥 정신 차려 임마. 가자. 저 녀석들한테 저 두 얼간이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옌이 그러니까 저기 케어 모엔에 지금 여기 와 있는 키이라랑 저기 트리스랑 아 말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그냥 먼저 와버리고. 옌 확대 환등기 고치는 걸 최대한 도와주자. 일단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부터 도와주는 거야. 나는 하루하루가 위태한 위험한 남자. 옌 환등기가 어디 있지? 다시 봐서 반가워. 나도 반갑네. 얘는 어디 있지? 50걸음 앞에 있군. 위쳐 센스. 뿅뿅뿅뿅뿅뿅. 옌 여기 있는 건가? 위쳐 센스 위에 있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센스. 어흥! 이런 피러버그 캐시앙. 이런 지금 엄청 예민한 상태인데? 장난 아닌데? 쿨럭쿨럭 망할 놈의 수정. 우리 날려버리기로 했어? 캐롤트 미안하지만 난 농담할 기분 아니야. 뭐가 문제야? 어디 보자. 저건 세 번째 수정 폭발이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램버트는 아직도 내게 내가 부탁한 일을 끝내지 않았고 베스미어는 내 방 창문 바로 밑에 벽을 기어이 고쳐주겠다고 심술궂게 우겨서 매일 동트자마자 망치질을 한 데다가 에스켈은 포크테일을 잡는 대신 버섯이나 추스러 간 것 같거든. 사람들이 그게 당신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
왜지? 왜냐면 당신 계획을 말해주려고 하질 않잖아. 저 사람들을 계획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시종처럼 다루고 있어. 우리라고 해야겠군.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느끼니까. 적절한 때가 오면 모두 설명해 줄 거야. 일단은 준비를 마쳐야 해. 그래도 왜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 사람한테 저거 해라 다짜고짜 시키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지.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벌꿀주 한잔 받게나. 왜 아무에게도 당신의 목적을 말하지 않고 일을 시켜먹는 거지? 우리 위쳐들을 믿지 않는 건가? 우리 사이 신뢰에 문제가 생겼나? 아, 아니야. 사실 난 당신이 날 믿지 않을까봐 무서워. 그래서 당분간은 몇몇 문제를 비밀로 해두려고. 상당히 괴로운 논리로군.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엔 이해할 거야. 날 믿어야 돼. 그렇군. 당신이 내가 없는 사이에 침대에 한 짓을 들었어. 정말 바닥에서 자는 게 낫겠어? 추천하지 않는데 그 돌바닥은 끔찍하게 차가워질 거야. 솔직히 난 붉은 머리카락으로 어질러진 침대보다 냉골이 낫겠어. 악! 트리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가구에 화풀이를 한 거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낫겠어? 게롤트, 앙심 품은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지만 저 침대는 공교롭게도 네가 나의 매우 소중한 친구와 붙어먹은 장소야. 그래, 나도 알아. 넌 기억을 잃었었지. 됐어. 아, 친구였구나. 아, 나 환장하겠네. 난 너에게 그만 쏘아붙일 테니까 넌 그 멍청한 침대기 좀 그만하는 걸로 합의하자. 동의해? Agreed. 동의해. 훌륭하군.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문제들로 넘어갈까? 아무래도 옌이 침대 탄 짓을 언급한 건 내가 오히려 더 손해본 것 같다. Fine. 난 이제 뭘 하면 좋지? 깨갱! 먼저 에스켈과 램버트를 도와줘. 한 명은 포크테일의 척수액을 가져다 주기로 했고 다른 한 명은 선구암의 원소력으로 강화하기로 되어 있어. 좋아, 그들에게 말해볼게. 다른 건 없고? 있어. 한 가지 다른 사소한 일이 있지. 봤겠지만 내 확대 환등기가 뭔가 화려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근처에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서 방위장을 형성해 수정들이 오작동하게 만들고 있는 거 확실해. 우린 그걸 찾아내서 중화시켜야만 하고. 빨리 해야 돼. 난 누군가와 긴급히 연락을 해야 되거든. 누군가와 연락할 생각이지? 아니야, 꼬치꼬치 캐묻지 말자. 이런 거 묻지 않고 믿기로 했거든. 안 그러면 옌 성격이 더 나까지 싫어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지? All right. How do I find the source? 짠. 이 역장 탐지기를 써. 이거 수맥 찾기. 역장 흠터 레스팅. 복잡하게 들리는 거. 하지만 매우 간단해. 꽉 붙들고 사방으로 움직여보다가 삑삑대는 소리가 커지면 가까워졌다는 시너지. 오. 제발 그 유치한 농담 좀 접어둬. 자, 뭘 더 기다리는 거지? 분명히 예니퍼 몸에다 갖다 대려고 했을 거야, 이 변태 같은 놈은. 아, 한 가지 더. 고마워, 게롤트. 영환도사 천년유원 엘로드로 수맥을 찾아서 기운의 근원을 찾자. 퀘스트 아이템 역장 탐지기로 마법 방해의 원인을 찾자. 방해 역장 센스. Nothing here. 여긴 아무것도 없군. 위용 위용 위용. 방해 근원. 1층인가 지상에 있는 건가? 아, 저기가 떨어지면 죽을 높이였구나. 아, 나는 작중 세계관 최강의 위쳐. 저런 곳에서 자칫 잘못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 있지. 어린이 여러분들, 어른 키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런 데서 뛰어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아빠 엄마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방송.
위험한 곳이야. 이 세상은 이런 험한 일, 하루하루가 위태한 일은 나 험한 남자에게 맡기라고. 역장 탐지기 센스. 신호가 잡혔군. 오잉 오잉. 강해져. 램버트, 네 놈인가? What's this? 이게 뭐지? 포션을 만드는 건가? No. Booze. 아니 술이야. 감자 껍질로 만들지. 내가 돌아온 걸 환영하려고? 아니 내 송별회를 위한 거야. 못 들었어? 소설이스 마님께서 원소의 원진에서 끌어모은 힘으로 성구함을 강화하라고 요청하셨어. 네 그 흉물에 저주를 푸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 흉물이 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들었어. 조금의 연민이라도 보여주는 게 어때? 난 내가 본 대로 불러. 그게 내 방식이지. 짜증나? 아, 알았어. 싸우긴 싫어. 여기 다들 상태가 왜 이런 거야? 왜 다들 이렇게 까탈스러워? 난 밖에서 험한 삶을 살고 왔는데. 너와 말다툼하진 않을 거야. 맞아, 낭비할 시간이 없어. 흉물이 기다리지. 램버트, 흉물이라고 하지 마. 내 딸 같은 애야. 아, 미안, 실일 수도 있다고. 물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군. 이 일에 별로 열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놈이 옛만 끌어들이지. 아니 너도 원진으로 향하는 길이 공원과 공원 산책하는 거와 거리가 멀다는 거 알고 있잖아. 유명한 하얀 늑대께서 내 옆에서 동행한다는데 거절할 필요 없지. 하나 끝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나서 가도록 하지. 먼저 나도 옌이 시킨 일을 해야 돼서. 어이, 신호가 강해져. 나들 뻘짓하지 말고 옌이 시킨 거부터 빨리 하자. 잉 잉. 역장 센스 어디 있을까? 이젠 그리 멀지 않겠지. 조용히 봐. 우마에서 우마에게서 나오는 우마가 오히려 수정을 방해하고 있나? 대화 좀 할까? 설마 눈에 흉터도 없는데 시리겠어? 시리를 찾고 있다. 시릴라, 익숙한 이름인가? 잿빛 머리카락에 뺨에 흉터가 있지. 봤어? 우마! 우마! 우마마! 제길,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지? 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How can I help you? 우마, 우마. 일반 개념들은 실제적이고 구분된 객체들로 존재하는 건가? 응? You think universals exist as real and distinct entities? 아니면 정신적 구조체로만 존재하는 건가?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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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So do I. 철학. 잘 있어.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군. Kant를 데려와야겠어. 점점 따뜻해지는군. 따뜻, 덥군. 우이용 우이용 우이용. 오히려 Look at the fire. 불을 바라보렴. 이제 여기 봐. 오히려 배스미어트에서 지금 우이용 우이용 거리는 건가? Yes. 무슨 일이지, 늑대여? 에미리를 만났습니다. I met with Emir. 아직 못 만난 왕들이 있었던가? 몇 명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죠. 닐프가드와 첫 번째 전쟁 기억해? 소드네 전투. 북부 전체가 함께 싸웠었지. 데메리아, 르다니아, 케두엔, 에이단. 그리고 마법사들은 영웅이었어. 먼저는 전장에서, 이후엔 발라드들에서. 그런 세상은 이제 남아있지 않지. 또 뵙죠. 아닌 것 같아, 베즈미어드. 오이용. 아, 점점 따뜻해지는군. 여기야. 하트. 인터레스팅.
이곳인가? 일단 위쳐일을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지 못하지. 여기도 아니고. 거기 있었구만. 찾았다. 방해장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영가, 이 상자들엔 뭐가 있어? 디메리티움 폭탄들, 램버트가 만들었지. 확대 환등기가 제대로 동작할 리가 없군요. 좋습니다. 저것들을 치웁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내 작장들을 망치지 않는 편이 좋겠거든. 그냥 오마만 보고 있어. 네, 베스미어 삼촌. 어떻게 지내? 설마 베스미어가 널 너무 심하게 부려먹는 건 아니겠지? 오마. 그럴 줄 알았어. 얼마 뒤. All done. 다 끝났어. 가도 좋아. 이제 네 조건 반사 능력을 확인해 볼까. 무릎 쳐보고 막 이런 거 하는구나 이제. 방해 원인을 제거했다고. 빨리 예니퍼한테 보고하자. 끝났다고 말도 안 하고 이걸로 해결됐군 이러고 딴 일 하러 갔다가는 또 시킨 사람이 또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 기다리느라 또 속상합니다. 또 짜증날 수 있어. 재빠르게 뛰어가서 보고 해야 돼 이런 거. 진짜 우마와 구사자. 우마마 우마 가자 예니퍼. 고마워. 이제 작동하는 것 같네. 뭐가 문제였지? 디메리티움 폭탄. 램버트가 그걸 집 내 곁에 뒀어. 램버트가 그 폭탄이 내 확등기에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생각해야 되나? 일부러 네 관심을 끌려고 한 것 같은데. 가 아니라? 그러게 삼촌 정도의 지식이면은 게롤트도 아는데 마스터인 삼촌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 디메리티움 폭탄은 환등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 네 관심을 끌려고 한 것 같은데. No, he probably knew, but that's the sort of. 하지만 이런 장난은 관심 가는 사람에게만 하는 법이지. 너 설마 그가 램버트? 정말로? 기분 좋은데. 아니, 저기 램버트 말고 삼촌이 말이야. 그건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나는 이다와 연락할 수 있다는 거지. 이다? 엘프 현자? 그녀에게서 뭘 원하지? 거기서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야. 멤버들은 비밀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들었지. 우리의 신뢰관계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이제 시작하지. 그리고 게롤트, 예의 좀 지켜줘. 제발. 방금 날 신뢰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 말꼬리 그만 잡아. 반갑네, 게롤트와 예니퍼. 가이드밀, 아인, 세페르네. 오이 오이, 이다. Hey there, 아이다. 게롤트, 오빠 제발. 괜찮소, 예니퍼. 인간의 예의엔 꽤나 익숙해져 있으니. 날 소환한 이유는 뭔가, 현자. 나는 현자. 우린 저주를 발견했어요. 이걸 반드시 풀어야 만하죠. 제겐 익숙하지 않은 고대어의 방언으로 영창되어 있어요. 그렇군. 저주의 단어들. 아, 램버트가 파페일 엘레인 시아드밀 폴리에 글라디브 도르네 아이프테네. 아, 맞는 말이긴 하나 보네요. 맞는 말이긴 하는데 이 방언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오, 이, 오, 이, 이다짱 히사시부리라고. 오빠 얘 좀, 얘 좀 챙기라고. 오이 오이 이다짱 히사시부리네. 이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군. 오이 오이 같은 그런 히사시부리네 같은. 그렇지 않은가? Take it you've heard the words before. Yes. 그래 전설들. 그리고 다음 덕후. 이 저주에 대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아그네스 대 글란빌의 화신과 엘다의 삼각형을 물론 뒤집어서 조합한 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이야. 하지만 그것조차 충분할지는 보장할 수 없어. 엘프 사투리구나 결국은. 고마워요 아인세브 헤르네. 이게 우리 대화를 끝맺진 않아. 어? 끊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지? 그냥 사투리 몇 마디 좀 물어본 걸 뿐인데.
뭔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싶은 건가? What is it? 백색 서리와 하얀 빛의 때가 가까워. 그리고 세계는 얼음 속에서 손을 대리라. 이틀린 내 예언을 알고 있어. 네가 예언을 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가, 인간. 고대인의 혈통이 마지막 시대에 끝의 시간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지. 기억해도 그윈 블리드, 불씨가 불길로 번질지를 결정하는 건 닌겐 너가 될 테니까. 오. 갑자기 지금 저 뾰족기가 뭔 얘기한지 이해했나? 시리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제발 다들 그녀를 좀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는데. 큰 기대는 하지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흠터레스팅 대화였어. 천박한 사람처럼 행동한 걸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내가 너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말이야. 사과라고? 여기 그럴 일... 아니 미안해. 단지 이다가 그 잘난 체하는 목소리로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녀가 그런 태도를 보여줘도 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기로 결심한 거야? 잘했어 게롤드. 됐어. 너랑 녀석들이 하려던 거 끝내. 그 다음에 시작할 거니까. 아 잠깐, 예니 많이 삐진 거 같은데? 아 이건 분명히, 이건 잠깐 저기 케어 모인으로 가 있으려고 한. 아 심기가 불편하다. 빨리 움직이자. 뛰자 뛰자. 걷지마 뛰어. 자 예. 여기서는 얼음키보다 조금 낮으니까 뛰어내려도 되겠지. 원소의 원진으로의 여행으로 가자. 램버트와 대화해서. 램버트가 뭔가 그 에너지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것 같고, 에스켈은 포크텔 사냥 간 거 보니까 뭔가 전투형인 것 같고. 나는 준비 끝났어. 지금 바로 출발하지.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이 모든 일을 해결하자. 싸하다. 말하려고 했는데 산을 지나서 원으로 갈 수는 없어. 지난번에 낙석으로 길이 막혔거든. 그럼 연못 쪽으로 접근해야겠군. 메달의 시험 때처럼. 그렇지. 그 길은 기억해? 그게 쉽게 잊혀지겠나. 자신의 메달을 들고 오는 자는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며 길을 떠날 자격이 있다. 네가 베스미어 흉내내는 걸 본인이 알고 있나? 베스미어는 그 구멍을 고치고 싶어 하는데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누가 와서 공성전을 벌일 것 같지도 않고 여기로 가면 연못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있지. 그 살라만드라 자객들이 우리 벽에 구멍을 몇 개 더 뚫으면. 뭔가 그 야 야 연못을 헤엄쳐서 건널 건가? 포트를 세워놨어. 뭐 야, 낚시용으로 있잖아. 야 저게 연못이구나. 진짜 그 시원하고 멋진 느낌 너무 잘 살렸다. 가자. 우리가 처음에 단독 행동 가능한 위쳐로서 시험을 받기 위해 메달을 갖고 왔었나?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램버트보다 내가 먼저. 어, 이 녀석 나보다 빠르잖아. 말 걸기. 게롤트. 아니 시리보다 빠른데? 아니, 체력이. 이근이. 어? 저기 히피들이 보이는 것 같고. 아 히피가 아니라 하피. 찔찔찔 하피쯤이야. 위처가 둘이나 있는데 하피놈들이 간이 배밖에 나왔구만. 난 위험한 남자 이근이. 찔찔찔 어딜 가 어딜 가. 이아 이근이 실패. 이근이 딜딜딜딜딜딜딜 위쳐가 둘이나 있는데 이것들이. 근데 포크테일도 그렇고 진짜 이것들이 간이 배밖에 나왔나? 뭔 일 있나? 뭔가
마개로 통하는 구멍 열렸나? 이건 범상치 않아. 이근이 실패? 딜? 톡. 저 인상깃군,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웠지? 일종의 예술이지. 제리카니의 늙은 마스터들에게 배웠어. 아, 이런 마법은 다 쓰는 게 아니구나. 게롤트가 좀 배운 거구나. 가자, 코스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잡기들을 배우고 그 잠재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위험한 남자 하루는 야바위, 하루는 심부름, 하늘은 일수 회수와 해오기, 하루는 골칫거리들 처리하고 오기. 이것저것 빌어먹을. 바로 여기 정박해놨는데 맹세. 줄이 느슨해졌나 보군. 정말? 난 보트가 혼자 줄을 풀고 짧은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는데. 빌어먹을. 이런 안개 속이면 우린 절대로. 내가 오기 전에 폭풍이 온 적 있나 생각해보자. 있었어, 닷새 전에. 바람이 도치를 붙들어서 정박했던 걸 끌어당겼고 보트는 수풀로 사라졌군. 보트를 찾자. 위쳐 센스. 보트가 이미 어딘지 아는 것 같은데. 이미 내 GPS가 반응하고 있단 말이지. 저 수풀로 들어왔을 거야. 이 지역의 바람, 내가 이곳에서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바람의 길을 읽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 물귀신? 물귀신?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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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병 마시고.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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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 어허? 어허? 딜? 어허? 딜? 딜? 아, 안 되겠군. 이근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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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심상치 않은 녀석들이야. 아, 저 둘이 뭐 하는 거야? 유단장과 딜? 딜? 아, 냄새. 딜? 어흥? 이근이. 물귀신의 약점. 내가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들의 약점은 이근이. 불타게 돼버려도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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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버트는 불붙은 물귀신이 화염 데미지 받으라고 내비둔 건가,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가? 물망구가 나타났나? 어, 물망구다! 물망구다! 늪 개집! 늪 개집! 물망구가 아니야. 젊어졌어. 늪 개집! 개집! 물망구도? 이근이! 어우, 저걸 피해? 유단장가 딜? 딜! 좋아. 동굴 입구는 바로 반대편이야. 보여? 연못을 배로 걷는 다음 동굴을 지나서 트롤의 머리를 올라가면 도착할 거야. 이젠 별로 시련 같지 않은데. 별로. 하지만 여전히 소름 끼치는군. 우리 조에서 두 명만 돌아온 거 알아? 넌 동굴 안에 있는 늙은 창날에게 달려간 녀석들 중 하나였지. 우리 조에서 두 명만 돌아온 게 얘네 둘인가? 게롤트랑 램버트랑? 여전히 그 일로 괴롭나? 위처로 데뷔하기 위한 시험 무대였다고. 괴로워? 아니, 그 얼거진 노친네가 날 빡치게 하지. 그 시련 대체 뭐 한 거야? 뭐 때문에? 원소의 원진으로 돌아온 사람 대부분은 한 마리에 30크라운을 받고 익사체들을 사냥하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늘 무슨 늪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대체 그 목적이 뭐냐고. 메스미어에게 물어봐야 될 거야. 허, 당연히 몇 번이나 물어봤지. 날 믿어. 닥치고 보트에 나타. Let's go. Jump in the boat. 불만이 많이 쌓인 것 같군.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내 배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최후의 시험. 위쳐 데뷔할 때 그 시험 봤던 그 장소로 다시 가서 진정한 세계관 최강의 위쳐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그대가 예언 속에 그 위쳐인지.
운명의 여신은 그를 다시 시험하는데 가도록 하지. 게롤트 안 찍으래. 아 옆에서 옆에 앉는 거 아니었지. 맞다, 앞에 앉는 거였지. 예전에 옌과 함께 갔던 보트 여행이 생각나는군. 간다. 램버트와 호수를 건너자. 보트를 직접 만들었나? 그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도 우리 발목까지 물이 찬 걸 제외하고 말인가? 없어. 그만 징징대. 우리가 그 전에 뭔가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지. 내 코앞도 간신히 보이는 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말이야. 응? 앞에 뭐 있나 봐야 되나? 여기는 호수니까 굳혀 넣은 우유처럼. 뭐라고? 아, 짙은 안개. 내 시를 뜯겨 들어보겠어. 램버트, 램버트 병신 새끼. 아재 개그. 저런 거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으면 진짜 인싼데. 물속에 위쳐 센스. 거의 다 왔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있군. 이 동굴 기억나? 내가 풋내기였을 때 시험을 받으러 왔었지. 동굴 탐험 준비됐나? 거의. 안에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 한 모금 들이키라는 거지. 나도 알아. 다른 조언은 없어. 이를테면 살금살금 걷지 않으면 늙은 장날을 깨울 거야. 늙은 장날이 아직 돌아다니나? 너 그거 그렇고 옌보다 더 까칠하군. 뭐 옌이 까칠하다고? 너 그 얘기한 거 다 가서 일러 바칠 거야. 야! 들었어?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 계곡에 우리 빼고 아무도 살지 않는 거 알잖아. 분명 환청일 거야. 만약 아니라면. 뭐지? 원하는 대로 해. 가서 살펴봐야 해. 혹시 모르니까. 퇴마사들의 귀에 뭔가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자. 소년의 목소리. 분명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데. 뭐였지? 소년. 여기였어. 위쳐 센스. 오이용 오이용. 날 내버려둬. 소년. 진짜 소년이다. 어이 꼬마야. 아. 괜찮아. 넌 이제 안전해. 아니요 아니요, 도와줘요. 오. 그래, 네가 얼었다고 생각하자. 네가 맞았어. 환청했어. 저런.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뽀글렛들을 처리하다. 뽀글렛이 바로 여보, 바로 뒤에 있다. 딜. 뽀글렛을 처치하기 위해 가장 좋은 무기는 일단 네크로바치 네크로파지 포션이라는 거 알고 있나? 기본 중에 기본 지식이지. 딜? 오, 뒤에도? 딜? 훅 출혈 들어갔고요. 엉 이근이 딜? 오, 죽는 건가? 뽀글렛이 한 딜이 아니네? 그러면은 퀸을 걸고 물 한 병 마시고 얻어 걸려라. 오, 퀸 딜? 오, 딜 죽는 건가? 딜 헷 빗나갔다. 딜 아이 비켜 임마. 비켜 저놈 때문에. 쿠엔 딜 치명타 딜 피해. 딜 오케이. 한놈 잡았고. 버글렛들을 붙잡으려면 달가루지. 달가루! 딜? 효과는 미비했다. 딜? 딜? 다시 한 번. 달가루!
야, 거기 다 잡았는데. 뽀글한테 자기 자리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야, 바로 큐사인 들어가자마자, 야, 센데? 유단장과 이그니하고 쿠엔과 기름 바르고. 난 냉철한 헌터. 아무리 하급 네크로파지라도 그들의 약점을 치명적으로 파고드는 기름을 검에 발라서 딜 앙. 아, 이거 맞들인데 이렇게 되면 안돼 안돼 안돼. 쿠엔 물 한 병 마시고 딜 딜 앙 딜 단역 단역. 이것은 삶은 죽음의 행군. 앙 앙 딜 피 굴러가야 돼. 우습게 보지 마. 내가 비록 오늘은 어깨에 흙을 붙이지만 우습게 보지마. 아, 우습게 보지마. 우습게 보지마. 엉덩이에 흙이 붙게 됐지만, 아, 죽는 건가. 쿠엔 걸고 우습게 보지마. 딜 어흥 딜 어흥 어흥 어흥. 진짜 제비 벼락 승부다. 일단은 제비 먹고 도망다니면서 피해복하고 굴러 우습게 보지마. 어흥. 우습게 보지마. 우습게 보지마. 후엔 걸고 우습게 보지마. 뽀글렛 딜 피하고 딜 어흥. 딜 오케이 절단 피하고 딜 어흥 딜 아흥. 불러 몇 마리지 도대체? 위쳐 센. 아, 지금 못 쓰지 참. 앙. 젠장. 어디서 이 녀석이. 저놈은 딜도 안 들어가네. 램파드는 수련을 게을리했군. 역시 최강의 자리는 작중 세계관. 최강의 자리는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램파드 나무랭이는 최강이 될 수 없다. 어디 있는 거야? 난 허공에다가 헛스윙 나와라. 오케이 얻어 걸렸고 그렇지. 너 얘기를 그만둘 생각 없나 보군. 그럴 생각 없지.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유명한 리비아의 게롤트가 어린애가 같이 속은 일에 대해 알아야 돼. 탄델라이언에게 발라드를 쓰도록 하면 되겠어. 어때? 내가 어린애 환영한테 뽀글렛들이 어린애 환영까지 쓴 건가? 거기에 속은 거를 단달라이언한테 얘기하겠다고. 단달라이언이 나 대신 너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야겠는데. 램버트, 그 건방진 위쳐 자식. 그게 순진한 것보단 낫지. 건방진 게. 주제를 바꾸자. 내가 제대로 본 건가 그 소년을. 그래, 우리 중 한 명이었지. 시험 중 빠져 죽은 게 분명해. 보글렛들이 그 목소리와 생김새를 기억했나 보군. 대단하고. 여기서 나가자. 나에게 두 번 물어볼 거 없어. 사실 난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거든. 램버트 됐어. 투덜투덜 칭얼칭얼 장난 아니군. 아, 뭔가 그 위쳐로서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 소년기 때 왔었는데 그때 당한 아이 중에 하나였나 보다. 투덜투덜 램버트. 닥쳐. 동굴로 들어가서 위쳐 센스 최후의 실험. 고양이를 한 병 까겠어. 강화된 고양이 4병. 오케이. 동굴에서 고양이를 까는 건 위쳐들의 기본 중의 기본 소양이지. 어? 위쳐 센스. 어? 어? 뼈다귀들 분쇄됐군. 늙은 장날은 손님들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지. 늙은 장날이라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아. 쉣, 너무 높아. 기억하나? 위쳐는 고독한 사냥꾼이다. 기억하지. 난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 고독한 사냥꾼도 가끔은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 라고. 쫀나게 무겁네. 하나, 둘, 셋. 너는 뭐 깃털처럼 가벼울 것 같냐? 가자고,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어갔고. 아, 또 내려갈 뻔했네. 가자고. 둘 다. 우리 둘 다 살이 좀 붙었구만. 아, 방금 추했다. 못 봤지? 다시. 난 이렇게 올라가려던 거였다고. 나는 작중 세계관 최강의 위쳐. 약간 벽이 일렁이는 것 같은데. 늙은 장난을 깨우려고? 무서워? 아니. 난 단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둘이 불알 친구. 위쳐 센스. 아드. 발 좀 그만 구르겠나. 진정해. 미끄러진 거야. 이것도. 아드. 위쳐 센스. 뭐가 있을지 모른다. 조심하자. 뼈다귀들. 억! 뭔가 내 눈에 떨어져서 파편인 것 같은데. 깨진 거울에서 나온 게 아니길 빌어야겠군. 그거라면 널 심술궂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하. 옛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레퍼런스 삼은 건가? 분기점이다. 이걸 깰 수도 있고 저걸 깰 수도 있고 심지어 일로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지. 위쳐 센스. 시완트 버섯. 그리고 저기 뭔가 심상찮은 것이 감지되었다. 그리고 저 소리. 여기 곰팡이 냄새 나는군. 뭘 기대했어? 제비꽃 향기?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늙은 장사를 깨워서 난데. 정말 부드럽고 감미로워 보이는군. 저기서 저렇게 잠이나 쳐자고 계시니. 저게 늙은 창살이구나. 주의하자. 굳이 깨울 필요는 없겠지. 조심조심. 우리가 찾으실 것만 찾아가는 거야. 동굴을 통과하려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굳이 깨울 필요 없잖아. 가자. 뭐지? 쳇! 막힌 건가? 아니다. 좋았어. 근데 말이야. 나 작중 최강 세계관 최강의 남자 위험한 남자 게롤트는 이런 놈들을 쑤셔놓지 않고는 성이 풀리지가 않아서 말이지. 한다 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이클롭스구나. 늙은 창날 딜 가만히 잘 자고 있는 사이클롭스 도류. 자는 사람 몸도 안 풀렸는데 도륙. 딜 추억 보정이었군. 뭐 그렇게 강한 녀석도 아니었잖아. 우리가 이 녀석 같아 겁을 먹었던 건 어릴 때 졸았기 때문이지. 이제 우리의 트라우마는 극복되었다.